여러분들 깨머링!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개인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요 바로 알리스타입니다. 이 알리스타가 요즘 점점 픽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정당한 연관과 이 알리스타 그리고 마법공학점이기 때문에 약간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요즘 따라 이게 좀 더 발달되면서 좀 더 픽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다는 평가도 많고 그리고 픽이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픽인데 한번 제가 알리스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룬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마법공학 전멸기 이게 핵심 룬이고요. 그 다음에 여진으로 버텨주고 보시면은 이 보조에 재생의 바람과 소생으로 약간 라인전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아이템은 이렇게 가줍니다. 라인전이 빡셌다 하면은 돈템을 먼저 올려주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정당한 연관부터 바로 가는 그런 알리스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게임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자! 자 갑시다. 상대편에 신기하게도 진짜 럭스가 나왔어요. 이거 완전 유튜브가 보라는 원래? 어디 보자. 저는 일단 스펠은 이렇게 해놓고 알리스타의 난이도? 알리스타의 난이도로는 한 중? 그리고 한타 때는 상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알리스타가 쿵쾅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이 쿵쾅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막 W 하다가 야 뭐야 안돼 돈 주지마! 하이 개새끼 사실상 럭스 상대하기는 좀 나쁘진 않은데 단점이 뭐냐면은 라인전에 초반에 주도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초반에는 조금 라인을 당겨줘서 먹어야 돼요. 최대한 막타만 먹고 버티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면은 오케이 왜 큐가 왜 바로 안 됐지? 어디가 아냐 안돼! 맞아버렸어! 맞았으면 안되는데 아우 맞아버렸다. 화이팅! 나이스. 야 그래도 알리스타가 무난하게 라인전 할 수 있는 레벨 한 3레벨 정도 거기서부터 이제 마공점 이용해서 막 이것저것에서 이득도 볼 수 있고 노려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자르방 위쪽에 있으니까 와드는 깔진 않을게요. 뭐 바텀으로 뭐 올 거는 딱히 없어가지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좋았어. 자, 버티만큼 버텼다. 때려라. 나이스. 무더 큐. 믿고 있다니. 가자. 아우, 젠장. 상대 노프림에, 노프림들만 생각하고. 스킬 한번 싹 해봅시다. 진짜 오지게 때리네 진짜로. 좋다. 안 죽어 알리 안 죽어 아까비. 내가 죽었어도 그래도 이득입니다. 이거 기동신 가지고 이제 다른 라인 돌아다니면서 이득 보죠. 이쪽에 와드가 있나 없나. 와도 없죠? 여기 대기했다가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은데? 끝배기! 오케이 잡아주고 상대 좋죠? 슬슬 이제 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물어버리면 되거든. 마공점을 이용한 게 이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다이브각도 봐도 되겠는데? 끝배기! 딱 쳐주고 깔끔하죠? 아! 나 죽나? 떨어져! 가비! 가비! 한 대 더 맞아주었어야 했나? 이제 집가서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빙알장만 사주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이 이제 저희한테 집니다. 오! 야 뭐야 문도! 오 쭈엣! 요렇게 또 상대가 라인 푸시를 한다?
그러면은 요쪽에서 라인 이제 밀려올 때 마공점 해가지고 또 물어보면 되거든요. 럭스가 지금 노플이어가지고 럭스 때리면 됩니다. 나는 럭스 때리면 돼요. 좀 천천히. 좋을까? 오케이. 보셨죠? 이렇게 라인 밀 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 일단 라인 푸시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변수를 다 차단한 거기 때문에. 이거 빠지자. 네. 진로밍 좋고요. 이거 한번 빠지죠. 일단은 한번 빼고 빠지고 이거 먹고 정리한 다음에 딱 밀어도 될 것 같아. 버텨!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집갑시다. 그리고 다음 템으로 이거 올려주고 재화도 하나 사고 렌즈로 바꿔주고 갑시다. 지금 바텀 가도 제가 할 게 없거든요. 이럴 때는 로밍 가도 좋아요. 바텀 가도 할 거 없을 때. 이거 딱 4개에서 5개 채워지려고 할 때 이렇게 평타 쳐주면은 타이밍 맞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W 약정었다가 이렇게 썼을 때 해주고 이렇게 천천히 이것만 보여주시고요. 저체 보면 되거든요. 몸 딱 들어주고 깔끔하게 잡았죠? 굿굿. 자르반 함부로 못 와요. 제 템이 그렇게 잘 나온 게 아니어서 자르반도 오면은 그냥 물면 됩니다. 제가 럭스가 럭스 한번 물어보죠. 이거 이렇게 빨리 부르시면 됩니다. 이거 딱 밀면은 이제 정당한 영광이 나옵니다. 이제 노플인데 앞이 전했죠. 끝내주자. 이제 정당한 영광 나오니까 계속 죽입시다. 요렇게 나오면은 이제 알리스타가 뭘 해도 돼요. 제가 말했듯이 바텀 1차, 그 다음 탑 1차, 그 다음에 미드 1차 순으로 밀면 되는데 지금 미드가 피도 애매하고 알리스타에서 다이브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와드 한번 확인해주고 여기까지. 후! 말도 안 되죠 사실상. 마공점을 최대한 활용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줘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우, 문도. 탄탄해, 탄탄. 오우. 야, 문도야! 문도야! 천천히. 문도 튼튼해가지고 아주 신났네, 신났어.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뭐 탑2차 아니면 바텀2차로 푸시하는 게 좋은데, 네, 일단 잡자. 이거 어디서 혼날라고 혼날라고. 야, 애쉬도 뭐 자비가 없네. 어우쎄. 이제 돈템 올립시다. 돈템 올려가지고 와드 뚫어줄 수 있게. 난 집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시야 좀 뚫고 또 다이브 노려보죠. 이제 카시오페아가 이쪽쯤? 이쪽에서 쑥 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이브로 잡아주고 궁 써주면서 버티면서 한번 놀래켜주고 잡지 못해요. 스킬이 없어가지고. 오우 쎄다. 오우 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우, 이제 봐라. 와, 피양 부서. 아, 죽어라. 저거 아마테라스. 로마고시 했다. 그냥 돼지 두 명 있으니까 뭐 이제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나이스 샷. 확실히 버티기만 할 줄 알면은 확실히 좋은 챔프예요 알리스타는. 그래서 뭐 일단 게임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겼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